죄송합니다. 캐논 G2900 여기 경고 이좀 삼각 번개 표시 있죠? 여기에서 불이 들어온다. 그럼 어떡하냐 이거 좆됐다. 어? 바꾸냐 이거 뭐 새로 사냐 이거 뭐 어떡하냐 이거. 어? 수리기사 부르긴 아깝고 돈. 요즘 불경기인데 그쵸? 응? 투표를 잘해야지 새끼들아. 그러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요거 눌러요. 5초간. 그럼 뭐 어떻게 돼? Get out of here. 꺼져버려. 꺼져버려. 봐봐. 꺼지지. Get out of here. 꺼져버리잖아. 응? 꺼져버렸잖아, 이렇게. 이럴 때, 이 상태에서, 얘를 눌러요. 그리고 다시 얘를 눌러. 그 다음에, 다시, 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떼. 그럼 이렇게 작동을 해. 그래서 움직여 이렇게 덕덕덕덕 팔굽혀 소리 나. 팔굽혀 소리, 방앗간 소리 덕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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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빨간불은 사라지고 이제 끝나고 프린터 용지가 하나 기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닫을 때는 이거를 앞으로 잡아봐야 돼. 이렇게 해서 닫으면 안 되고 당겨주고 닫으면 되는 거. 이게 또 얼마 안 해도 10만원대야 이게.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그냥 새로 사는 게 나아. 사실 망가지면은 이거는 고치는 생각을 꿈도 꾸지 말고. 에이즈 기간이 지금 이게 내병님이 1년 정도밖에 안 썼나? 1년도 안 될 거라마. 그러니까 어제 아깝잖아요. 사면 안 되지. 그거를 수리 몇 개 됐는데 수리 몇 개려면 이게 돈 들어가고 또 기사 분량 또 출전비 또 출전비 또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급이 여러분만 줬다는 거야. 여러분만 누가 다 줬다는 거, 소비자도 줬다, 다 줬다는 거야. 멍청한 새끼들이 뭘 몰라. 물가가 올라가면 야야 시급이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야. 멍청한 새끼들이 말이야. 아니 밥값이 만 원이지? 그 몰랐냐 새끼들아? 종업원 쓰더라면 종업원 밥 시급 올려주면 당연히 밥값도 올려야지. 그러면은 뭐 식당 망할 일 있냐? 식자재는 안 올랐는데 왜 지랄하다 봤는데 식자재 배달한 사람도 인건비 올랐는데 다 오르는 거지 멍청한 새끼들아. 안 그래? 어? 그날 그해 풍년이라고 해도 식자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식자재 배달한 사람도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멍청한 새끼들아. 에휴 닭다가리들. 어쨌거나 오늘 캐논, 에? 픽사, 아, 뭐야, 픽스마? 어, 픽스마? 픽스마 G2900. 초기화?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 닫아놓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이게. 뭐, 닫아놓고 하라고 나와있더라고, 보니까. 리세트 모드. 그러지 말고. 뚜껑을 까고, 얘를, 뚜껑을 까고, 깠다고 치고, 얘를 눌러요, 5초간. 그럼 꺼져, 파워 버튼이, 그치? 이걸 언제 하느냐, 이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번개표에 불 들어왔을 때, 빨간불 들어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하다, 중지. 어? 중지가, 이게 중지가 아니라, 퍼큐가 중지가 아니고요. 중지는, 예, 스탑. 스탑 모드. 여기서 중지를 누르고, 파워가 오프 상태에서 중지 누르고, 얘 누르고, 다시 여기서 손 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떼면 지가, 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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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벨, 징글벨, 징글 로드벨, 어? 쌍방울, 예, 하여튼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빨간불이 사라지고, 예, 파란불이 녹색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 기사 부르지 마! 하기에 기사도 부르면 잽싸게 오기도 하지만은 이거 하고 돈 받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 부르면 돼. 내가 해줄게. 나 불러. 여러분 예, 뭐 간단하죠 여러분. 오늘도 예, 알죠 여러분. 예? 맥모닝 예? 예, 굿모닝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시는 잘 되면 내가 좋은 거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블랙박스는 누구한테 뺏긴다? 네비하고는? 네비메리 블랙박스 누구한테 뺏긴다? 네비의 연금 수사한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봉!